예, 루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핑은 포나 파일과 같은 루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번 하고 나면 그로 이제 끝이잖아요. 더 이상 할게 없었는데 이렇게 루프라고 하는 블럭입니다. 하나의 블럭 속에 담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뱅글뱅글 돌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왔다가 내려왔다. 간단하죠? 루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컬리 브라켓으로 지정된 이것을 블럭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옮겨 올게요. 치우고 VS 코드에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컬리 브라켓, 이것은 블럭. 또 다른 말로는 스코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어떤 변수를 불러서 쓰거나 할 때는 반드시 같은 블럭 내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화면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양의 화면을 쓸게요. 훨씬 더 넓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익스턴 클레이트를 랜드해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 가져온 것들 중에서 무엇을 쓸지, 어떤 모듈을 쓸지 이렇게 또 지정을 해놓고 있죠. 비단 모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 펑션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는 이유가 요 페이지 자체가, 지금 보시고 있는 이게 이 페이지가 하나의 스코프를 구성을 합니다. 이 페이지 자체가 하나의 스코프예요. 주석은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두 개의 슬러시 표시해서 이것이 하나의 스코프라는 거죠. One page is one scope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 내에 있는 것들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랜드라고 하는 것, thread png, gen range라고 하는, generate rang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불러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원천, 근거가 같은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범위라고 하는 것이 스코프가 여기서 가져온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한 보시면 메인이 컬리 브라켓으로 시작을 해서 컬리 브라켓으로 끝났죠. 그것은 메인이 하나의 스코프를 또 구성하는 겁니다. 페이지 전체가 하나의 스코프고, 그 속에 메인이라고 하는 스코프가 있고, 또그 속에 루프라고 하는 스코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프린트 라인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스코프입니다. 여기 스코프에 들어가는 것은 얘만 들어가는 거예요. 얘만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고 지나가야겠죠. 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제 블럭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is a boundary, 그다음에 to share data를 공유하는 경계선이고, and denoted by curly bracket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블럭이 시작되는, 스코프 시작되는 지점, 요거 끝나는 지점, 이렇게 컬리 브라켓으로 표시되지 않는 유일한 스코프는 페이지 그 자체입니다. The only scope not denoted by curly bracket is the page itself.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 페이지, 요것이 전체가 하나의 페이지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의 파일이죠. 이 하나의 파일이 하나의 스코프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파일 명칭 이름 앞에 이렇게 클립 브라켓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파일 명칭 메인 RS 자체에 클립 브라켓으로 표시는 하지 않지만은 메인 RS라고 하는 파일 자체가 하나의 스코프를 또한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스코프에 대해서 우리가 참조해야 될 것이,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지금 예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우터 스코프, 언 이너 스코프, 스코프 속에 다른 스코프들 있잖아요. Can see data in its outer scope. 안쪽에 있는 스코프는 바깥 스코프에 있는 데이터를 볼수 있지만, but not reverse. 반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if a function or 뭐 something, function은 뭐 뭔가 다른가가 wanna use some data, 뭔가 데이터를 쓰려면은 the data or the origin
of the data. 그 데이터나 혹은 그 데이터의 origin, 원천이죠. 원천이 must be in the same scope of the function. 이 function 또는 뭔가와 같은 스코프 내에 있어야지 그 데이터를 쓸 수가 있다는 거. 그죠? 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공부를 하셨으면 지금 하는 말이 아마 다 여러분들 이해는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루프를 통해서 빙글빙글빙글 내용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끝나지가 않죠. 끝나지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끝내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억지로 끊는 컴퓨터 스위치를 끌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맞추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브레이크를 넣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특정한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 브레이크를 달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한해서 브레이크를 설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 you win, 너가 이겼다 그러고 브레이크 하면은 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브레이크는 루프를 빠져나오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번 빌드를 해볼까요? 빌드를 하는데 그냥 카고 런만 하면은 빌드도 같이 자동으로 합니다. 앞으로는 빌드 과정은 빼고 카고 런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넘버를 넣으세요 해서 지금 시크릿 넘버는 53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70번을 넣어보죠. 시크릿 넘버 이렇게 눈에 보이면 안 되지만 일단 지금은 개발 중이니까 눈에 보이더라도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너무 크다. 그래서 뭐 60을 넣어보고 그래도 크다. 50도 넣어보고 이번엔 적다. 그래서 어쨌거나 53을 맞추게 됐습니다. 맞추면은 빠져나오는 거죠. 유인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input your guess에서 숫자를 넣지 않고 Jupiter 이렇게 해서 숫자를 넣었더니 이렇게 떴습니다. main panic at please type a number 맞죠?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넣은 것이 바로 위에서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이죠. please type a number 여기서 expect를 보시면 panic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을 때 컴퓨터가 패닉에 빠져서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그리고 요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있죠. 그렇죠? 컴퓨터가 먹통이 되는 것보다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긴 합니다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느냐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continue라고 하는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guess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 부분만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치를 썼어요. 좀 전에 봤던 매치죠. 매치 왔습니다. 그죠? parse 메소드가 리턴하는 것이 만약에 정상적인 숫자 OK 넘버가 나오면은 그 넘버를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외의 경우 문자열을 넣거나 엔터키를 치거나 하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continue 하라고 돼 있어요. 이 continue는 break와 반대입니다. 루프의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진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하고 런 했습니다. 시크릿 넘버 25번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뭐 44를 넣어보니까 더 크다, 너무 크다. 20을 넣으니까 너무 적다. 문자를 넣으면 Jupiter 어떻게 되나요? Please input your number에서 처음 단계로 넘어갔죠. 루프의 첫 단계, 시작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요게 컨티뉴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는 뭐냐는 거죠. 왜 parse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리턴하길래 요런 문장이 가능한지.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나미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치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이나마 쭉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거의 다 봤어요. 제 3장에 있는 내용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은 그렇게 쉬운 주제들은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 뭐 상당히 어렵진 않지만 약간 어려운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뭔지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과연 이러한 문장이 어떻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길래 어떤 인스턴스가 나오는지 그 인스턴스가 속한 클래스는 무엇인지
등등도 공부할 게 많이 남았죠. 그런데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클래스라는 게 없어요. 클래스가 없으면은 그렇다면은 그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의 클래스에 대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엔드라고 하는 주수를 우리가 불러온다고 했었잖아요. 주수를 불러오는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이제 제4장 신텍스 앤 시멘틱스부터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몇 개쯤 있나요? 이게 아마 30개 좀 넘을 거예요. 36개까지 주제가 있군요. 이 주제까지 쭉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좀 더 고급 개념은 또 5장 들어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